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LG전자입니다. 이 종목 사실 지난해 10월부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력 꾸준히 또 유입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연속 순매수 릴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17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오늘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한 데는 어떠한 또 모멘텀이 작용을 했을까요? LG전자의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오늘장에서는 2%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LG그룹주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LG전자 외국인들이 오늘 사고 있는데 저는 LG전자도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앞서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G전자 같은 종목도 제가 작년서부터 이데일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종목 중에 하나죠. LG전자 같은 경우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 10년을 보고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그러면 저는 LG전자 살겠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나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LG전자가 올라온 폭보다는 갈 폭이 저는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장산업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익원의 높은 창출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저는 LG전자의 어떤 뭐 변환점,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전장산업 그렇게 외쳐댔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렇게 외쳐댔는데 2021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전장산업이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전환될 가능성을 예. 증권사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LG전자가 그동안 이제 나갈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죠. 만약에 애플카라든지 소니카가 나오면 LG전자가 한 몫을 할 것이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인하기는 어렵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면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부분도 잘라냈고 여기서 이제 적자 사업부를 잘라냈는데 여기 흑자 사업, 그나마 적자였던 전장은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황금알을 안는 오리가 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황금알을 앓고 있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예. 이게 SK그룹에 인수될 당시 그리고 DB하이텍이 동부에 인수될 당시에는 총수들이 사재를 털었어요. 그만큼 이 회사들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자에서 그룹의 의지로 밀고 가는 기업들이 결국 흑자로 전환된다라면 저는 이것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차용주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 잘 회자되지 않아요. 회자되지 않는 상황에서 먹을 게 있지 회자되고 있는 주식에서는 크게 먹을 부분 없다. 제가 그 카카오 같은 경우 2020년 상반기 때 이데일리에서 계속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었던 상황이지만 맞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제 말을 믿으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LG전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LG전자 벤츠와의 협업 소식도 또 들려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전장 사업 쪽에 대해서 좀 순항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전반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LG그룹주들이 요즘 상승력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전엔 뭐 LG그룹주들이 상승력이 대단한 걸 알면서도 많은 투자들이 이노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예, 들어가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LG그룹주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과 엔솔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정도라도 그거의 반만이라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LG화학과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 사주 쪽에 물량이 비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우리 사주 물량이 비었다는 게 우리 사주를 다 청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대략 90몇 프로 정도 제가 청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들이 참석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그 대출 규제 예. 그다음에 이게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차라리 코인을 하겠다 뭐 이런 사내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에서 지금 3%대 대출을 연결.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우리 사주 받을 때는 증권금융이라든지 뭐 그 회사가 나서서 주간 은행과 이제 해주는데 3%대 이자로 이제 그걸 해주긴 했었습니다만 은행 자체에서 워낙 지금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다 보니까 전에는 신용등급 안 보고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신용등급 안 보고 회사 신용등급만 보고 어차피 우리 사주니까 직원들에게 줬는데 지금 이거는 뭐 자체 개인들의 신용을 보다 보니 못하신 분들도 있는 거지 이게 꼭 회사가 나빠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몰렸잖아요. 114조 원까지도 몰렸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주 물량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